이름만 들어도 아. 겁이 덜컥 나는데 그러니까요. 심장이 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지만 특히 심장은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부에 문제가 생긴다면 생명엔 정말 치명적이죠. 심장질환은 한국인의 대표 사망 원인 2위에 해당할 정도로 네.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저처럼 응급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들을 적지 않게 목격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흉통으로 갑자기 응급실에 오시면 무사히 건강을 잘 회복해서 퇴원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지만 안타깝게도 심장이 멈춰서 심폐소생술을 뭐 진행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저는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망률도 굉장히 높고 설령 심장이 되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뇌에 피가 잘 공급되지 않았던 시간들 때문에 평생 누워서 지내는 경우들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심장에 어떤 통증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흉통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병원, 응급실에 빨리 전화를 하시고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네, 심장 하니까 이런 질병 목숨과 직결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심장 건강 어떻게 지켜야 되나요? 네, 심장 건강에 좋은 비타민 D와 아연 섭취를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 D는 근육 성장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아연은 심장 근육의 독성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도 크게 낮춰주거든요. 네,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근력 운동입니다. 어? 아. 아니, 심장 건강하고 네. 근육하고는 별로 매치가 안 되는데요? 이 심장은 심장을 이루는 심장 근육의 움직임으로 박동하잖아요. 네. 이 말인즉 이 심장 근육이 튼튼해야 심장이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근육량은 꾸준히 줄어듭니다. 예. 맞아요. 우리 몸의 근육량은 30세부터 1%씩 감소하다가 40세 이후가 되면 해마다 5%씩 줄어들면서 어떡하니? 80대에는 20대의 절반밖에 남지 야, 않습니다. 절반이요? 네. 근육이? 20대의 절반이요? 네. 계속. 야, 진짜. 절반밖에 안 남으면. 네. 야, 저희 50대는 지금 몇 퍼센트나 남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단련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은 근육 저하 상태, 네. 즉 근감소증 환자입니다. 환자는 아니잖아요. 아니, 환자 맞아요? 아니, 근육이 좀 없는 거 가지고 좀 가정하신 거 아니세요? 환자 맞습니까? 네, 환자 맞습니다. 아, 맞아요. 이 근감소증은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식 질병으로 등록할 정도로 이 사망 위험이 굉장히 높은 야. 질병입니다. 사망 위험을 높여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무려 2배나 높다라고 하니까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